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랄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에서 한 7대 정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글라디올러스를 구입을 할 때는 최상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이쪽 많은 종류의 지금 꽃을 쓰지 않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에 부분에 붉은색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라디올러스를 한쪽 방면으로 좀 극대화시켜서 녹색의 부분하고 붉은색의 부분이 서로 강한 대비를 이루어서 붉은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짧게 꽂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세이지의 그 운동성을 따라 가지고서는 백합을 조금 짧게 형태를 조금 강조하면서 테러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듯하게 잘라서 요 부분부터 파인애플 세이지를 이렇게 따라서 백합의 단면하고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내려오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 백합의 줄기 부분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서 이 꽃의 형태 부분이 또 색감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백합은 조금 몽우리 부분보다 좀 피워가지고서는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면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쪽으로 흘러가듯이 줄기를 자를 때는 이렇게 많은 꽃을 꽂아야지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위보다는 칼로 해서 좀 줄기 부분을 뾰족하게 어슷하게 이렇게 잘 처리해서 하는 거가 플로럴 폼에 이렇게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꽃을 꽂다 보면 플로럴 폼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 쪽에서 약간만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밀착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너무 안 핀 꽃보다는 핀 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너무 안 핀 거는 또 백합은 물을 좋아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물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작게 잘라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 부분에만 한 대 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에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가리는 쪽은 꽃잎을 조금 따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서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나 아니면 밀착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꽃잎을 살짝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뒤에 부분에 좀빈 그러한 공간에는 약간의 이제 녹색의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루모라를 쓰는데 성전에서는 잎사귀가 그래도 조금 있는 거가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수업을 하거나 또 섬세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요 루모라보다는 뉴스커스나 이렇게 좀 세밀한 그런 작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밀착돼서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성전에서는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 조금 많은 공간을 처리하기에는 이렇게 선이 조금 많아가지고서는 공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도 그리고 이 사이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 사이에 이제 질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시네시스를 조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이렇게 나간 부분에 조금 더 시네시스를 백합 사이사이에 시네시스를 시네시스는 드라이 플라워로도 쓰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물 올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의 질감 부분만 조금 나타낼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에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형태적인 그 포멀한 부분이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너무 느슨느슨하게 처리해 주지 말고요. 그렇지만 또 시네시스를 너무 이렇게 뭉쳐서 처리하게 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의 그 유니트한 그런 부분들을 또 최대한 살리면서 또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 형태에 만들어진 그런 포멀한 부분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된 부분은 나중에 살짝살짝 처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시네시스를 백합 고 사이사이에 약간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렇게 약간만 넣어줘야지 백합의 그런 형태적인 부분이 더욱더 깨끗하게 잘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루모라를 뒤에 이렇게 처리를 해놨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성전꽃은 항상 뒷면이라든지 옆면이라든지 모든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각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이렇게 붉은색을 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나스의 그런 선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리니어적인 이런 부분과 포멀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대비가 돼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응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조금만 그 꽃의 수를 조금 줄이거나 또 화기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레이어드 하는 그런 부분, 이 부분, 그리고 화기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색감의 그런 강한 효과를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